욕심이 많은 우리 세탕을 위해 그제는 두 명의 은행털이범과 어제는 네 명의 쟁러들과 오늘은 20명의 공세폭파범들과 욕심이 많은 우리 세탕을 위해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신규 차량으로 카니발이랑 똑같이 놈이 나왔어요. 니트네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캐런 디바나이트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격은 $1,650,000. 그리고 이동수한 저들 보시면은 아니 이거 뭐 비트코인 그래프야 이거? 최고속도 떡상, 가속력, 제동력, 떡락, 마찰력, 떡상. 아니 이거 뭐야 도대체? 일단은 스토리 모드로 가서 이 차량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캐런 비바나이트의 실물. 아니 잠깐만, 이거는 카니발이 아니잖아. 사실 이 차량은 카니발이 아니라 돌타 시나 XSE 모델로 만든 차량이에요. What? 하지만 여러분들 멀리서 실물을 뜨고 보면은 카니발이랑 닮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헤드라이트랑 프론트 그릴이 이어진 구조로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그릴만 바꾸면은 기아차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달린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뭔가 평평해요. 여기는 둥근데 여기는 왜 직선이야? 이 큼지막한 루프라인, 정말 듬직하죠. 다음에 뒷모습, 와 이거 이쁘게 잘 만들었네. 테일램프가 뭔가 독수리 얼굴처럼 날카로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밑에 여기 범퍼가 아니라 그릴이 또 뚫려있네요. 이동수한 모델기 딸깍 삑. 그렇지. 오 뭐야, 여기 뒷문이 슬라이드 형태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 내부가 진짜 넓어요. 뒤쪽에는 시트 3개, 그리고 레그룸 상당히 넓고요. 앞좌석은 좀 좁다, 시트를 좀 뒤로 당겨야겠어요. 여기 커피꽂이 있고 독특한 센터펫이야. 디자인이 되게 좋습니다. 핸들에 캐럿 마크, 그리고 버튼 몇 개. 이번에는 엔진을 볼게요. 아니 이거 뭐 후드가 뭐 개구리 입마냥 동그랗네. 근데 엔진 상태는 별로네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 트렁크, 오마이갓. 보시면은 트렁크 내부 공간이 정말 넓어요. 제가 이 차량을 카니발처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자동차 안에다가 TV를 넣어드릴 거예요. 개조 실패. 여러분들이 차는 정품 카니발이 아니기 때문에 개조가 되지 않습니다.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바로 직진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뭔가 살짝 굼뜨구만. 지금 보시면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그리고 최고속도가 100마일 정도. 여기서 더 이상 빨라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안정성 테스트 가자. 왔다 갔다. 오우 마이 갓. 보통 자동차가 클수록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차량은 얼마나 안전한지 보기 위해서 오우. 여러분들 자동차가 꽤나 튼튼해요. 앞에 있는 강철 문을 때려박았는데 거의 데미지가 있지 않았어요. 앞쪽 그릴에 기스 조금 나고 유리창 살짝 깨지고,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안전 테스트 합격.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오케이, 잘 안 돌아가. 다시 한번 더 왼쪽으로. 오, 선의 각도가 상당히 좋지 않고요. 카니발 드리프트. 오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인수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크롬 캥거루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크롬 범퍼바. 엔진 풀어. 다음에는 머플러를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머플러가 안 보였는데 이제 좀 바꿀 수 있어요. 더블 사이드 패싱, 그 다음에 그릴, 앞쪽에 있는 그릴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크롬 수직 그릴, 그 다음에는 후드. 후드도 개조가 가능한데요,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지티우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자,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1차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리고 롤 케이지 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는 지붕 액세서리를 봐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를 게 정해져 있어요. 1차 루프 박스,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크롬 슬랫 사이드 스택. 그 다음에 스포일러 볼게요. 종류가 12가지고요 보시면은 2차 스포츠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이고 개조했는데 여전히 느리구만. 성능 자체가 뭔가 확 오르진 않았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달려요. 편안하게. 그리고 최고속도가 105마일 정도. 자, 다음에는 이 차량의 힘을 보기 위해서 펜토를 최대 몇 미터까지 밀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가자. 힘을 내 좀 더 오케이, 여기까지 스탑. 자, 다음에는 비교용으로 람파다티 노박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SUV죠.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웬 노박은 얼마나 밀 수 있을지. 오 마이 갓, 계속 가는데 이거? 잠깐만, 계속 가는데? 아니 이거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해보자. 한 번만 다시 출발. 아이 다음에는 문짝을 전부 다 뜯어볼게요.
됐어. 탱크를 이용해서 바퀴를 뽑아줍니다. 오 마이 갓. 엔진이 지금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자, 일단 불 꺼. RCB 물집 발사. 자, 보시면은 지금도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뒤쪽 트렁크도 살짝 눌러드릴게요. 지금 바퀴가 딱 한 개만 남은 상황. 보시면은 굴러갑니다, 여러분들. 굴러가요. 일단 이 친구를 수리를 해드릴게요.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고 임마. 오. 차량 수리 $820. 그리고 다시 문짝을 떠주고요. 수리비가 $250. 다시 여기서 문짝을 떠줍니다. 다음에는 제가 여기 있는 강을 건너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가자.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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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 침수. 아쉽게도 여기서 침수가 되었네요. 다음에는 내구도 테스트. 호미너처를 발사.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여기 경사가 진짜 완전 직각이거든요. 하지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엔진 힘이 엄청 약한 줄 알았는데 은근히 또 올라오네요. 여기를 역시 사륜구동이 좋구만. 어?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솔직히 이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개조 항목이 많고 디자인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고에 장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